조갑제 JBC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2일 새벽 1시 24분입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 이후에 당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지는 선이 조국입니다. 조국을 계속 옹호하는 사람과 조국을 너무 옹호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거에서 졌다라고 반성하는 사람으로 쫙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 갈리는 기준은 이념적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 안에는 김일성주의자라고 불리는 추사파 운동권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레닌주의자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 PD 계통 운동권 출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PD든 김일성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반체제 분자들인데 이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레닌주의자로 대표되는 사람은 이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 레닌주의 이론가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 사람 뭐 논문을 읽어보면은 뭐 레닌, 스탈린, 마르크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론가예요. 이론가는 원래 전향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PDNL이라고 하는 추사파와 PD 뭐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인데 이 계통이 문재인 정권의 뇌수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골치 아픈 정책을 추진해가지고 이번에 국민의 거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개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대깨문이라고 불리는 이 강성 세력이 또 반박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의 위대성입니다. 선거는 이런 식으로 정권에 충격을 주고 이 충격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집권 세력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와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4월 7일 개표 결과가 나오는 그날 밤부터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과연 세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달라질지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꼽고 나오자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들 초선 의원들에게 맹공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조국 사태 때조전 장관을 감싼 것을 반성한 일부 초선 의원들을 초선 오적이라고 지목하고 출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2030 세대 초선 의원인 5명,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일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전 장관을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되어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말 동안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초선 오적이라고 부르며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한 당원은 초선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다. 내부 총질하는 초선 쪽, 배은망덕 등등등. 일부 강성 지지자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 문자 폭탄도 쏟아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국 백서 자문위원이었던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부 초선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문자 폭탄을 독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조국과 검찰 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우리 정체성을 부정하면은 지지층 동지들을 잃는다. 라고 했다는데, 이 초선 5인 성명에 참여한 장경태 의원은
조전 장관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왜곡 전달되었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하고, 그러나 민주당의 일부 재선 중진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을 지지하며 쇄신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싸움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인 박용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과 민주적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다. 반성과 의견 표출조차 문자와 댓글로 위축된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경직성에 더 실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재보선 첫 번째 패인은 시민이 오만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느낀데 있다. 아직도 기득권과 무오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많이 아쉽다. 4선의 노웅래 의원도 폭풍 쇄신만이 민심이다. 그러면서 이 친문 세력의 행태를 국민을 졸로 본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재선 의원 49명은 오늘 긴급 모임을 갖고 선거 패인과 당 쇄신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지금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새 최고위원들을 5월 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고 최고위원은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에서 뽑기로 했으나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대 직접 투표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다시 친문 일색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페이스북에 아주 묘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의 오름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맞춰가지고 올린 글인데, 이 말이 아주 묘합니다. 나의 오름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내가 옳다는 걸 독선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 투쟁은 끝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오름을 강요해 왔다. 강퍅한 오름은 분열과 폭력을 수반한다. 나의 오름으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낡은 정치 투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 말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낡은 이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산주의를 가리킬 때 낡은 이념이라고 합니다. 계급 투쟁론을 낡은 이념이라고 그래요. 반공주의를 낡은 이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반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 낡은 이념은 주사파 또는 PD 계열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냐. 그러면 정세균 씨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권 안에 주사파를 비판하고 있느냐. 하여튼 묘한 글을 올렸습니다. 묘한 글을.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리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이 범야권도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이 민주당도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만 그 방향은 다르죠. 이 국민의힘은 이분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금방 떨지 말자, 겸손하자, 그러면서 당 쇄신을 하되 20대, 30대 중도를 잡을 수 있는 지도부가 나와야 한다. 아니면 초선 의원 중에서도 원내대표나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의 몸부림이 국민의힘, 국민의당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이쪽 동네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념, 여기 저 정세균 씨가 했던 대로 이런 낡은 이념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라이벌을, 정치적 경쟁자를 말살해야 할 적폐로 보는, 적으로 보는,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작전론이 일어나서 이 원리주의자들과 좌익 원리주의자들과 그래도 온건한 좌파 사이에 어떤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진행될 줄은 참 이럴 때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데, 다만 너무나 압도적인 패배를 겪은 이 문재인 정권이 큰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골수 이념 집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궤도 수정이라는 DNA 자체가 없어요. 계급 투쟁론이라는 게 역사가 우리 편이다. 역사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 절대로 논리에는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에는 승복합니다. 힘. 그 힘이라는 거 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힘입니다. 여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내가 지역구에서 떨어지겠다. 이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가 정권을 놓는다. 정권을 빼앗긴다. 정권 빼앗기면 상당수는 감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거기까지 몰려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예상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집권 세력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선거의 영향입니다. 선거. 얼마나 선거, 그리고 여론이 중요한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은 정치적으로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시장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성공하느냐, 아니면은 실패하느냐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시장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썼다가 모조리 시장에서 배척되고 부동산 정책의 파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우리의 건국 이념으로 결정한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이념을 국가 발전에 응용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문명국가를 만든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문재인 정권, 후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조의 나쁜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이 수구 반동 기득권 부패 세력에 대한 문명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